안녕하세요. 노래하고 음악을 만드는 태윤입니다. 그 후르츠 칵테일은 일단은 요즘에 많이 어렵잖아요. 밖에 나가기가. 이 노래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가 뭔가 바다나 여름에 즐거웠던 기억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후르츠 칵테일을 어떻게 가사에 풀어낼까를 고민을 했고요. 뭔가 이국의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이 여름하고도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악기들 여러 개를 쓰면서 기타나 색소폰이나 즐거운 느낌? 제 음악은 제가 만족하면 되는데 들려드리는 작업이고 또 같이 협업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고 조금 더 해볼까 더 해볼까 뭐 이런 마음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후르츠 칵테일은 옛날에 황도 있었어요. 황도랑 백도 후르츠 칵테일. 근데 그 중에 후르츠 칵테일이 가장 먹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통은 잘 안 사주셨던 것 같고 이게 어떤 맛일까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뭔가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 되게 가까이 있지만 좀 먼 느낌?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느낌? 마치 내가 바닷가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지금 내가 바닷가에 있다 아니면 이국에 어디에 있다 라고 상상하면서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 주말에 에어컨 이렇게 시원하게 틀고 맥도날드 먹는데 저는 이제 더블 커터 파운더를 좋아합니다. 라지 세트 이제 케이준 소스를 추가해야 돼요. 그건 감자튀김 찍어 먹고 케찹에 후추. 요즘에 제가 무알콜 맥주 그거 약간 좋더라고요. 술 마시는 맥주 한잔 마시는 느낌도 드는데 또 그 이후에 잠들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맥도날드 햄버거 맥도날드. 이번 후르츠 칵테일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만 먹는 날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각은 달빛 아래 색색